나 죽음에도 어렵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그룹 B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신동원 그리고 이영호 이런 선수들이 안 좋아하네요. 예, 그건 뭐 전용 캐스터 기준으로가 아니라 뭐냥 맞죠. 사실 이조가 제일 중요해도 맞습니다. 네. 자, 특히 송병구 저거 이영호 넘어도 신동원 제가 땡 근데 앞이면 계속 간영호 게 뭡니까? 완전 살아나 간영호. 네, 그러니까 매 경기 매 경기가 정말 어려운 상대들만 뭐 다 똑같죠. 내면다 말이죠. 네. 이영호 신동원 송병구 우승자 또 우승을 한두 번 하던 선수들이고 이영호 선수 같은 경우 4강까지 갔었거든요. 기사에도 나온 것처럼 두 선수들 경기에서 맞대 그대 이긴 선수는 스타링크 4강 갔다는데 자 누가 이길 것인지 그런 데이터입니다. 경기 모두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송병구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것이 오렌지색 그리고 EMS전은 이영환입니다. 네, 요즘 들어서는 진짜 토스가 저그의 히드라에 좀 맥을 못 추는 듯한 이런 느낌의 경기들이 참 양상이 참 많은데 송병구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플레이에 하도 무너졌기 때문에 뭐 예전에도 사실 땡이드라 같은 건 제일 잘 막는 선수 중에 한 명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영환 선수에게 2맵에서 패했을 때는 그 고전적인 그 오해처리, 즉 운영에 진 그런 형태의 경기이긴 했습니다. 예, 이영환 선수가 몰아치는 스타일이 돼 일단 어느 정도 먹고 난 다음에는 예, 후반 운영도 잘해요. 자, 그러니까 이영환 상... 예. 아, 자, 안경 쓴 다음에 송병구 완전 떴어요. 오! 예. 예. 아, 근데 그 스타리그 우승자 배지가 없기 때문에 짝퉁입니다, 저. 아, 송병구. 하여튼 뭐 긍정적인 징크 쓰는 선수들이 그 좀 매달릴 수밖에 없으면 네. 안경 쓴다 막지 잘하는데요. 저 일단 송병구 선수가 이끝 쪽에 파일런을 지은 다음에 원서치가 돼서 네, 일단 상대 빌드를 확인을 했고요. 지금 뭐 거의 이제 포지 더블랙서스를 시도하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송병구 선수. 뭐 다 봤으니 헛돈 쓸 것도 없고요. 아, 지네어와 함께. 그렇죠. 뭐 캐리어가 많이 나오긴 어렵겠습니다만은 네. 외국분도 오셨고요. 네. 감사하고요. 네. 상황 봐서 뭐 그냥 구풀도 아니고 오버로드 이후에 스포닝 풀이었던 데다가 네,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고도 6저글링 보통은 안 가고 2저글링 정도 찍은 다음에 멀티하고도 많이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진짜 과감하게 넥서스를 가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는데 이 맵은 그런 식으로 했다 좀 좋지가 않아요. 네. 네. 일단은 앞마당 해처리까지 방해하는 모습은 좀 아니었네요. 지금은 네, 여기까지 좀 방해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일단 송병훈 선수도 좋았을 텐데 뭐 원서치가 돼서 송병훈 선수도 좋겠지만은 뭐 이영환 선수도 예, 글라디에이터가 또 히드라 쓰기도 괜찮거든요. 예, 앞마당 입구 쪽을 또 두드리가 좋아서 과연 이영환 선수가 그런 형태로 좀 초반부터 몰아칠지 예, 그런 부분을 좀 봐야겠습니다. 송병훈 선수 무엇보다 정찰을 네, 잘해야 그렇죠. 되고요. 네. 부르브가 장수해야 돼요. 예, 이 두 개의 저글링 이후에 다른 애그에서 나오는 게 저글링이냐 드론이냐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자, 길을 좀 막으면서 타이밍을 늦추고 있습니다. 그럼 네. 기본방어는 다 해놨어요. 네, 추가적으로 저글링을 더 생산하는 모습을 보고 캐논을 늘린 모습이었고요. 자, 여기서 길막으로 약간만 해 그러면 막았습니다. 네, 그래도 캐논 한 기면은 좀 무시하고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네, 프로가 약간 시간 벌어주고 있고요. 자, 3기지 뭐 일반적인 운영 갑니다. 네, 지금의 진짜, 네. 모습은 뭐 일단 전형적인 뭐 오해 처리 플레이 네, 이런 형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것 같네요. 그런데 요즘 참 저그가 특정 시점에서 바로 히드라 어떻게 그냥 뭐 앞에 뭐를 꼬든 뭐 옆에서 막 실어나는 송병구가 심지어 6강 플레이업 때 막 3방향치기도 당했었거든요. 저글링을 6기나 생산한 건 약간 다소 아쉽기는 합니다만 송병구 선수에게 2캐논을 강요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적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황이고 그리고 요즘은 프로토스의 앞마당 방해 때문에 저그가 꼬이는 일이 많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다가 먼저 해처리 펼치고 그 다음 앞마당 펼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온전하게 앞마당 그리고 타 스타팅 포인트의 앞마당 이런 형태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영환 선수가 전반적으로 많이 좋아요. 네. 네. 자, 송병구 상대편 저그에 돈을 얼마나 썼는지 이제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푸르면 죽었습니다. 네. 자, 3기지 체크.
일단 저 지역까지 확인하게 되면 뭐 일정 부분은 땡이 되다가 됐든 그런 형태 좀 올인에 대한 부분은 송병호 선수가 좀 걱정을 덜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예. 지금은 저그 입장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태크 올려갖고 그냥 뭐 뮤탈리스크 3개스 뮤탈리스크 가다가 4개스 뮤탈리스크 막 하늘을 덮고 커세어 나오더라도 뮤탈리스크 스커지로 제압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드는데 송병호 선수의 앞마당 심시티가 그렇게 히드라리스크를 막는데 예쁘지가 않아요. 예, 그런 형태다 보니까 히드라를 뽑고 싶어 질 것도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레어 들어가면서 대는 아직 안 올렸죠. 네. 네. 질럿의 움직임을 봤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전진을 못 시키고 있고요. 만약에 저게 뭐 저글링에 노출이 안 됐으면 쭉 보내서 미네랄 끼고, 네. 뭐 8시 쪽에서 자원 채취 방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본진 어떻게 다 또 하나 프로브가 들어가다 봅니다. 꽤 많은 정보를 얻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토스가 저그를 상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이런 정보가 크거든요. 뭐 다른 정보 쪽도 마찬가지지만 히드라냐 테크냐 이 부분 확인하는 게 너무 큽니다. 네. 네. 자 프로브 드론이 막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자 스파이어로 갑니다. 지금까지는 스파이어로 가는 거야. 또 언제 또 그 반칙이 나올지 몰라요. 네. 그리고 송병호 선수가 스파이어를 짓는 그림을 정확히 정찰까지는 못한 것 같기는 한데. 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아, 그래도, 예, 지금은 송병호 선수는 히드라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자, 지금 일단 뭐 커세어 리버 쪽을 송병호 선수가 선택을 했고요. 뭐 이영원 선수 같은 경우는 성향상, 예, 뭐 뮤탈도 뭐 가끔 가는 선수라서 지금으로서 일단 뭐 커세어 리버의 맹점은 막 커세어를 줄여주게 되면 리버는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자 이현 선수가 스콜지를 얼마만큼 줄여줄 수 있을지가 지금 중요합니다. 네, 드론 나오는 거 확인 안 받아 스파이어 타이밍까지 보면 야 드론 쫙쫙 늘어나고 네. 있고 예 이렇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앞마당에서 포지를 안 돌리면서 예? 어떤 뭐 공바럽 질럿 뭐 이런 타이밍 러시 아니야 이렇게 페이크 주면서 발업만 해갖고 발업 질럿으로 찔러가지고 예 드론 한 적에게 타격 주고 이런 이제 페이크 심리전도 걸고 다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예, 오버로드를 한 3개가량 정도는 잡아야 어느 정도는 마음이 놓이는 정도로 드론 충원을 너무 잘해놨어요, 그렇구나. 지금. 예. 네, 다 봤거든요. 네, 일단은 그래도 지금은 2개 정도만 잡고 빠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야, 이영원 선수가 지금 과감하게 6회 처리까지 지금 핀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의 관전 포인트는 이영원 선수 입장에서 본다 커세어를 줄여줄 수 있느냐 여부가 지금 중요하고요. 송명 선수 입장에서는 커세어를 안정적으로 모은 다음에 셔틀 리브로 견제가 얼마만큼 성공할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상대편이 기지 4개 가져가고 있는데 쳐야 돼요. 지금도 송병호 예. 준비해서 저그가 실컷 먹고 있느냐라는 조건 하나 그리고 하이브 들어갔고 디파일러가 확보됐느냐 그 조건 하나 이 둘만 갖춰지면 프로토스에게 5만 가지 거를 가당해도 이길 수 있다 예. 라고 자신할 수 있을 정도로 요즘 저그의 하이브 운영이 너무 좋아졌어요. 예. 지금은 어정쩡하게 스콜지를 다 뽑아서 커세를 잡아주는 플레이도 물론 괜찮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부터는 히드라 뽑아야 됩니다. 아, 스컬지를 일단 다섯 뽑았다면은 무조건 줄여놔야 되고, 히드라도 지금 동시에 뽑아야 됩니다. 곧 와요, 지금 네. 이제. 아, 네, 그럼 독이 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좀만 더. 가야도 상대편 완전 수비 라인 가르치기 네. 전에요. 6회 처리까지 핀 상황이기 때문에 견제가 통하지 않으면 송병호 선수, 이게 장기적 끌고 와야지 굉장히 힘들 네. 수가 있거든요. 앞서서 드론 엄청 늘어났거든요. 네. 가난한 플레이 전화 이영환인지 부유하게 갔어요. 지금도 네. 다 병력이에요. 예,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영환 선수가 히드라를 확보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스커지를 왕창 찍어놨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지금 커세어 리버가 날아가가지고 리버가 나름대로 데미지를 주면서 데미지 많이 줬는데 커세어는 다 잃었다. 이것과 예, 리버가 별 데미지 주진 못했지만 리버를 살렸고 커세어도 별로 안 줄었어. 이것과를 비교해보면 아무리 데미지를 줬다 해도 지금 타이밍에 날아갔다 커세어 다 이르면 그게 훨씬 손해예요. 네. 예. 자 물론 스커지는 한 방향으로 갔다 커잡이 녹습니다. 근데 뮤탈 비중을 또 높이고 있어요. 자 셔틀 예 투질러 원리버 정도로 지금 견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스콜지의 활약이 이현 선수의 지금, 예, 예. 지금 중요한 순간인데요. 그렇습니다. 한 방향 골라내요. 일단 뮤탈리스크 먼저 보여주고 자 뮤탈은 셔틀 아 여기서 커세 많이 줘 커세 다른 사람 저것도 살았어 지금 셔틀은 저것도 살았어 저것도 살았어요 근데 한 번 더 셔틀을 잡아야 네. 됩니다 이현 선수는 스커지 자 도망갔고 오 예 네, 그래도 속업 셔틀이 갖고 운전만 네. 잘하면 잡히지 않을 수가 있어 아 그런데 예. 기르기 아 경고도 와 동구와 와 이거는 동구와 잡힙니다 잡히더라도 아 이거는 이어
지금 손병호 선수 표정이 났지만 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너무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양 선수 모두 다. 근데 결국 이현 선수가 그렇죠. 원하는 목표를 거뒀습니다. 무슨 일이냐, 육개처리가 견제 없이 지금 너무 잘 돌아가는 네. 상황이라서 야 이거 손병호 선수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손병호 다음에 어느 세월에 나가죠. 예, 예, 이게 이어가는 계속 무너칠 때 거의 뭐 레지던트 레지던트 아니 히드라네스키 댄을 지은 것 자체가 페이크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이영환 선수가 그런 선수 아닙니까? 좀 단순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대신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알면서도 당하는 예, 이런 정도의 장사 스타일이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이영환 선수 뮤탈 리스크만 네. 막 찍습니다. 이제. 지금 그런데 지상 방어라인은 어떻죠? 근데 이 질러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질러의 압박은 지금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 왜? 지금 가만히 있다가 뮤탈에 의해서 12시에 추가 멀티까지도 저지당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걸로 지금 시간 벌려고 예, 뭔가 지금 전투를 펼치겠다는 게 지금 나름 시간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 네. 스커즈를 공짜로 좀 먹어줘야 되거든요. 네, 아까 전에 그 첫 교전에서 그러니까 리버를 잃었다 손치더라도 커세어들을 온전하게 보전을 했으면 지금 숫자에서 커세어가 1.5배에서 2배, 2배 정도 가량은 됐을 테고, 그렇게 되면 스커즈가 진짜 많아도 달려들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에어 공중을 손명고 완전히 장악하는 거였거든요. 지금은 예. 그냥 뮤탈을 더 찍기보다는 결국 뮤탈 찍으면 물론 손명호 선수도 커세어를 모아주게 되면 예, 이게 이영환 선수도 힘든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유리하지만 지금은 그냥 히드라 뽑는 게 나아요. 뮤탈로 지금 정찰해가지고 저 12시 추가 아웃줌만 확인하게 되면 이거 이영환 선수가 경기 그냥 잡는 네, 거거든요. 얘네가 왜 다니겠습니까? 뮤탈 구걸어놓은 거 아니에요. 정찰하기 좋은 네, 네, 12시 그러면 방어라인을 갖추겠다는 네. 거 시간 끌기 아니야. 근데 죽으면서. 송명호 선수 입장에서는 어쨌든 셔틀 잃긴 했지만 저 지역을 그냥 돌릴 수 있는 시간만 돌면 다시 한번 기회가 생기는 거죠. 네, 근데 그 상대편에 러커도 나오고요. 네. 자, 이영환이 좋긴 좋습니다. 약간 늦게 보더라도 러커도 많이 나오고 뮤탈도 많이 있고 네. 스커즈도 있고 병도 자원도 좋고요. 다 좋아요. 네, 히드라의 존재 자체까지는 확인을 했지만 러커까지는 송명호 선수가 못 봤던 것 같긴 한데 뭐 그게 사실상 뭐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고 로보티스 생기 좀 빨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잃지 네. 않고 커세어를 계속 모으는 거예요. 송명호는 지금 히드라 생산이 늦은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이거 이영환 선수는요 다크가 됐든 아 여기서 스커지 네. 아니 중요한 거는 결국 제공권이라는 건 커세어에 의해서 네. 이룰 수밖에 없어요. 뮤탈리스크는 예. 그러니까 지금 결국 제공권을 내주게 되면 셔틀 플레이가 가능하기 네. 때문에 제차 역전의 기회를 송병구는 만들 수 있는 네, 거거든요. 열대 전력과 스커지 거기서 소모시켰거든요. 네. 하이템플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송병구. 네, 물론 요즘 들어서 한방 벙어리 앞만 잘 갖춰도 저우가 잘 먹고 네, 해처리 막 6개씩 7개씩 갖춘 상태에서 막 쏟아낸 다음에 회전으로 승부해가지고 잘 될 이깁니다. 근데 거기에 또 전제가 되는 거는 하이브 그리고 디파일러의 운영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테크는 지금도 여전히 셔틀 플레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 송병호 선수는 이제 병력 드래곤 병력을 좀 충분히 모아가지고 이제는 좀 싸울 필요성이 있어요. 네. 송병호 선수도 아 이제 이영환 수비하기 싫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볼 것도 없거든요. 셔틀 플레이 당하기 싫어 나가면 됩니다. 이영환 병력도 많은데요. 공격 가면 누가 셔틀 들어옵니까? 공격 몇석 개 들어가야 돼요? 아무튼 다크섬이 쳐진 것도 아직 캐논 아직까지 위협적입니다. 리버가 가든 12시에 템플러가 있든 해야 될 텐데 지금 예, 럭커로 지금 시간을 벌고 있는 상황이라서 템플러 예, 이영환 선수의 공격력이 빠져있는 상황. 브로브 얘네가 왜 오죠? 오. 브로브 얘네 일부 살렸어. 자 리버 자 리버 이거 일단보다는 셔틀 살았습니다. 예예 예. 살짝 송병호 선수가 당황을 했었던 모양이고 완전히 제 컨디션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영환 선수가 계단을 올라와갖고 예 그냥 히드라를 언덕 위로 막 올려보내서 무격다짐으로 캐논밭을 돌파하려 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일꾼 동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일꾼 동원을 다른 미네랄을 찍어서 예. 미끄러지듯이 히드라하고 겹치게 하려고 하다가 자. 다시 붙이질 못한 상황이었던 거고요 지금 예. 지금은 이게 이영환 선수도 하이브를 빨리 가야 됩니다. 예, 어쨌든 하이템플러를 지금 뭔가 요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여전히 커세어가 활약하고 있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언제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본진이 됐든 멀티가 됐든 셔틀 견제가 계속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영환 선수도 스코즈를 좀 뭐 주위에 뚫어 네. 띄워놓다든가 뭔가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합골을 예전에는 코스가 실어나르네요. 그렇죠. 네. 뭐하러 정면으로 갑니까 이영환. 자원 피해를 받은 적은 없잖아요. 아 그래도 예. 중간 요격. 중간 요격. 기가 막힌 타이밍인데요. 송병호 네. 선수. 자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드랍까지 신경을 씁니다. 그래도 병력은 잘 내렸고요. 어쨌건 송병호 선수가 한동안은 공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만
야금야금 조금씩 조금씩 커세어가 줄어들고 있었고. 네, 그래서 근데 지상 면역이 굉장히 짧아. 네, 이영원 선수가. 네. 아, 이거 병력 싸움이 이영원 선수가. 아니, 예. 이영원 선수가 다. 이영원,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병력이 많지가 않아요. 네, 이영원 선수. 네, 이를 치면 이 병력까지 다 죽이면 지금 보시면 자원이 꽤 네.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지금 병력 투입을 제때 못해줬기 때문에. 자, 스톱 터지기요. 2번 터지기요. 이 네. 점수를 주면 지금 송병 선수 취급을 따라 토할 수 있어요. 네. 네. 이영원 조심해야 됩니다. 이영원 선수. 네. 이영원 선수가 나머지 다른 거 다른 측면은 다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네. 하이브를 약간 늦게 들어가고 있는 것도 좀 아쉽고요. 네. 네. 지금은 병력을 계속 투입을 해서 이 점수를 확실히 이겨야 됩니다. 이영원 선수. 이 자리는 내주면 안 됩니다. 이 자리. 이 자리는 목줄이거든요. 12시와 2시가 연결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영원한테 리버 나왔죠. 하이템블러 럭커 복제 있습니다. 옵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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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면서 럭커 짓게 하죠. 옵저버 달면서 럭커 짓게 하죠. 럭커가 리버에 다 죽어요. 이영원. 네, 소멸 선수는 어쨌든 이 점수를 반드시 승리하고, 네, 미래 쪽에 멀티를 하나 더 넥터스키는 네. 이런 라인을 만들고 저그는 네. 회전이에요. 저그는 회전이에요. 자신의 듣기대로 듣기대로 태풍적을 네. 아, 에어 단계에서 계속 몰아쳐갖고 예, 회전으로 승부 한번 해보자. 이게 이영환 선수의 지금 한계 리버가 같습니다. 네, 한계 예. 리버의 활력이 지금 아쉽거든요. 네. 선수는 송병호 뒤쪽에 병력 하나 빠져있어요. 아, 해적산 계속 이렇게 싸워줄 수 네. 있으니까 알덴플러가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면서 커세어도 잘 지키는 게 본디 송병호 선수의 스타일인데 확실히 아, 지금 송병호 선수가 컨디션의 네. 문제가 좀 있는데 이거 계속 몰아치게 되면은 예, 이거는 결국 이영환 선수가 충분히 네, 그만큼 확장을 해놨기 때문에 물량을 감당할 수가 없죠. 송병 네. 선수 대나고 리버가 나와야죠. 적은 네. 시일라 드라군은 안됩니다. 대량 살상 유닛이 나와야죠. 리버 다시 한번 꽂아놔야죠. 리버는 죽기 전에 아 그나마도 못했고요. 이 자리를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영환은 지금부터 2배 3배 많은 병력이 와요. 공이어 히드라 위험이죠. 그 네 군데의 자원 그 제치 오. 지역에서 히드라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송병 선수의 앞마당 쪽으로 몰려오고 있고, 이렇게 플레이하면서 송병구 선수가 11시 쪽으로 예, 멀티를 하기 위해서 병력을 한 기 예, 빼돌려놓고 넥서스를 짓고 있는데 저기를 긁히지 않는 가운데 이영환 선수에게 밀리지 않고 버티고 이러다보면 언젠가는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네. 이영환 선수가 예. 아 근데 그 럭커 네. 연탄반 나오거든. 촘촘한 연탄반 나와요. 네, 일단 이영환 선수가 뭐 이렇다 할 견제를 받지 않은 가운데 물량을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송병 선수 굉장히 위기고요. 네, 일단 하이템플러의 만화를 최대한 소비시키면서 이영원 선수는 어쨌든 이렇게 계속 못 나오게 그쵸. 지속적으로 소모전만 펼쳐주면 결국 자원의 힘으로 네. 이기는 거고 네. 네, 저 몰래볼티가 좀 변수가 되겠네요. 네, 이영원 선수가 스타일이 암만 단순한 선수라고 할지라도 멀티체크를 안 하진 않습니다. 네. 네, 레어 단계에서 엄청나게 몰아치는 예, 그거 가죠. 예. 자, 11시까지 확인을 합니다. 이런 소수만으면 가도 되고요. 11시에는 요행을 바랄 수밖에, 운을 바랄 수밖에 없는 성격이거든요. 아, 여기 막혔어요. 여기 막혔죠. 이제 어떡합니까? 네, 11시로는 히드라리스크 뭐 한 뭐 두어 기 정도만 보내야 되는 거고, 예, 네, 저글링 반부대만 보내도 접수하는 거고요. 자, 그럼 11시 지키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뭐 뒤쪽에 네. 러커가 너무 많이 벼치고 네. 있어요. 이거 소위 얘기하는 연탄방식으로 옵저버만 잡으면 계속 못 나오는, 예, 네,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는 아, 거고요. 네, 취소했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영환 선수가, 레어 단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영원 선수가 조여놓고 다른 멀티 다 먹어야지 이런 그림으로 나오게 되면 송병구 선수가 한 방을 모아서 예, 그 엄청난 사기적인 토스의 한 방으로 치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영원 선수는 계속 몰아치면서 서로 간에 맞소모를 강행을 하고 있거든요. 나도 소모할 테니 너도 소모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프로토스의 사기적인 한 방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 예. 리버 1.4! 네, 결국 이영원 선수가 잘 캐치하고 네. 있네요. 예. 뭐 200 한 방을 갖추는 게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만 글쎄요. 이것도 지금 나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아. 중간에 아무것도 없을까요? 뭐 스컬 둥둥 떠 있는 애들 일단 없나? 시약고 다 됐어요. 네. 네. 자 시약고는 이제 뚫어서 보내는 아 그렇죠. 뭐, 드랍 업도 돼 있는 걸 네, 수비도 돼 네. 있고 지금 정면적은 저렇게 다수의 연탄밭으로 뚫어놓고 막아놓고 직속포장에 높이 한 뒤를 이렇게 칩니다. 아, 송병호 이건 막다치다는데요. 네. 지금으로서 굉장히 좀 암울한 상황입니다. 송병호 선수 이거 나가려고 지금 보세요. 아주 그 비싼 게스트만 먹는 유닛들 리버든 하이템플러든 옵저버든 그런 것들만 지금 계속 잡아내면서 송병호 선수가 지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네. 아 이거 아 이영한 1타 가다 죽으면 2타 죽고 3타 죽고 계속 갑니다. 이렇게 싸우는죠. 예, 송병호 잡으면 뭐 4강 간다. 예, 그리고 김태경 자꾸 또 이영환도 상황한 거 아니었습니까? 네. 이영환이 풍조가 되었던
김태경을 잡았었던 그때 그 경기가 바로 이런 형태. 네. 이영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단 초반에 먹고 드론만 제대로 확보하고 나면 태풍이 불어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네. 예. 이거는 막다가 결국에 손병호 선수가 지쳐서 지지치게 되는 그런 네. 시나리오죠. 시드라 뽑는 게 빠르죠. 하이테플러 만화 채우는 게 더 늦습니다. 12시는 지금 회복도 안 돼서 결국. 아, 이제 한 군데다. 네. 아, 미네랄이 100도 안 네. 되네요. 예, 네. 아, 미네랄 보면은. 아, 끝도 없이. 정말. 예, 네. 아무란. 지금 현재 이번 스타리가 네, 거의 던지네요. 거의 프로토스의 모습을 네.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 안타깝네요, 정말 선수. 첫 셔츠. 아, 걔가 돌파구를 냈어야 되는 거. 원래 저렇게 부양이 나가는 저그를 경기 한 번, 두 번 정도 통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부유하게 나가는 저그를 부유한 플레이 좋아하는 선수면 그나마 나았습니다. 가난한 플레이 좋아하는 선수가 부유하게 가면 지지. 아, 이거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됐던 토스의 그런 이거군요. 저그.